식사 시간을 재미있게 보냈나요? 거의 빈병에서 마지막 한 입까지 꺼내 먹는 방법 같은 사소한 음식 꿀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계속 시청하세요. 영화를 보면서 먹는 매운 라면? 최고의 콤보예요. 엠마? 어? 그거 라면이 아니야. 너 머리카락을 먹고 있어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너무 비위상해. 게다가 머리카락이 끈적거려. 긴 머리는 너무 짜증나. 그냥 잘라버릴까봐. 미안한데 이거 좀 웃긴다. 너한테는 웃기겠지. 생각해보니까 해결책이 여태 코앞에 있었어. 이게 웃긴다고 그랬지? 나의 기발한 변신을 지켜봐. 이제 머리가 방해가 안 돼. 봐! 너 그거 계속 먹을 거야? 잠깐! 좋은 생각이 있어. 이제 나도 머리 걱정할 필요 없어. 화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?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아. 초콜릿이 만병통치약이지. 이거 정말 완벽한 초콜릿이야. 그냥 평범한 간식이에요, 엄마. 숙제 다 할 때까지는 안 돼. 집중을 해, 리지. 이 사탕 그릇에 집중을 하라고요? 엄마! 다른 엄마들도 이렇게 엄격한가? 약간 머리를 써야지. 이 둥근 브러쉬 보이죠? 사실 이 안은 비었어요. 사탕을 붓기만 하면 돼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설마 사탕은 아니겠지?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. 그리고 공부하는 척 해야지. 아무 일도 없어요. 이게 숙제니? 사탕? 정말 말 안 듣는구나 너. 난 생각보다 더 똑똑해요. 숨겨둔 비상용 사탕 출동. 이리 와. 이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엄마한테는 모르는 게 약이지. 전화기 없는 오후를 보내야지. 시간을 보낼 좋은 방법이 있어. 어? 케빈이 전화를 했네? 뭘 선택해야지? 당연히 케빈을 선택해야지. 안녕? 무슨 일이야? 잠깐만, 알지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야. 나 눈도 좋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레모네이드 맛. 그거 내 거야. 안 먹어. 좀 미안하네. 이 플라스틱 공 보이세요? 이걸 열고 안에 좋아하는 사탕을 넣으세요. 그리고 핫글루를 충분히 바릅니다. 커다란 막대기를 붙여주세요. 그리고 예쁜 포장지로 싸주세요. 오리지! 아직도 사탕 먹고 싶어? 큰 걸로 두 개는 어때? 마라카처럼 소리가 나, 그렇지? 이건 춤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야. 다 네 거야. 이제 나한테 화 안 났지?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막대 사탕이야. 열어봐. 뭐야?
벌써 다 먹은 거야? 싹싹 긁어 먹었네. 정말 다 먹었어. 난 초콜릿 중독이 문제야. 나 이거 좋아하는데. 지금 장난하는 거야? 내가 실수로 다 먹은 것 같아. 내 특별한 음식 꿀팁이 효과가 있을 거야. 우선 병 안에 우유를 부어요. 그러고 나서 숟가락으로 잘 섞어요. 진한 초콜릿 우유가 됐어요. 그리고 틀 안에 부어주세요. 틀을 다 채운 후에 손잡이 뚜껑을 닫고 냉동실에 넣어줍니다. 결과물을 확인해 볼게요. 맛있겠다!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. 그래요, 스프링클을 말하는 거예요. 색깔이 정말 예뻐요. 이제 먹어도 돼, 소피아. 내가 그 초콜릿을 버리려고 했다니. 잘했어, 엠마. 안녕, 엠마. 먹을래? 이런. 열려라, 이 고집쟁이야. 적적제로 붙여놓을 것 같아. 내가 한번 해볼게. 어디 보자. 이거 정말 안 열리네? 오늘 이거 먹기는 다 글렀다. 어쨌든 열기는 열었네. 그렇지.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거 정말 치우기 싫은데? 그냥 먹어서 없애자. 집으로 샤워한 기분이야. 괜찮아. 잠깐만. 이걸로 닦으면 돼. 아니면 이건 내 생각보다 훨씬 용도가 다양해. 물티슈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떼세요. 원하는 칫봉지를 준비하고 이 조각을 붙입니다. 그러면 안전한 칫봉지가 완성이에요. 오, 엠마, 배고프니? 난 이제 칩 보기도 싫어. 이 봉지는 절대 안 터져. 그거 기발하네. 얼마나 빨리 먹을 수 있는지 보자. 배고프다. 빨리 저녁 먹자. 하루 종일 저녁을 기다렸어. 케첩이 빠질 수 없지? 이거 빈 거 아니지? 좋아, 이리 줘봐. 어머나, 내 힘이 이렇게 좋은가? 괜찮아, 내가 치울게. 음식 낭비야. 그런데 이게 바로 해결책일지도 몰라. 이 펌프가 아주 유용할 거야. 다 쓴 비누 펌프통을 준비하세요. 뚜껑을 열고 깔때기를 사용해서 케첩을 넣어주세요. 아주 쉽게 들어가죠? 이 정도면 충분해요. 다시 펌프를 꽂아주세요. 좋아, 엠마. 다시 시도해보자. 우와!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? 한번 시도해보자. 딱 적당한 양이야. 이거 특허를 내야겠어, 리즈. 이제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. 아, 바로 이 맛이야.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이 음식 꿀팁이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? 감자칩 봉지 꿀팁은 확실히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.
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서 이 멋진 조언들을 꼭 알려주세요.